자, 선생님들, 여기는 저희 처갓집인 안녕치킨. 네, 안녕치킨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살짝 한 번쯤 쉬어간다. 그런 템포로 최근에 뭐 제가 뭐 7개월 생으로 먹고 좀 계절한 줄 알고 생물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이렇게 좀 주변에 찾기 쉬운 이런 거는 좀 잘 안 먹어본 것 같아서, 하루 쉬어갈 겸 치킨에 맥주 마신 영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저녁은 치킨에다 맥주 한 모금 마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. 그 많이들 저한테 이제 안 어울린다고 하실 텐데, 그래도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,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치킨이랑 이렇게 맥주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어렵죠. 나름식 말고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회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, 네, 저도 한잔 즐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서. 역시 지금 생맥 카스거든요. 카스는 더운 좀 여름에 좀 기름진 거 먹으면서 시원하게 쫙 탄산감 목으로 팍 들어오는 애. 그런 맛으로 또 먹는 게 또 일품인 것 같아요. 아, 이게 이런 튀김 이런 거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아, 자, 반반. 아, 똥집이랑 닭발 튀김. 오. 닭발 튀김이 진짜 맛있거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닭다리. 양념을 제가 한번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,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. 가자. 아, 바삭한 게 그 똥죽도 기가 막히거든요. 바삭한 것 안에 쫀득한 이 똥집 씹는 느낌이 딱 들어오면서, 그리고 우리가 과자 있죠? 새우깡이나 이런 과자 먹었을 때 고소한 느낌, 그 기름 느낌이 딱 빨리 오는 느낌, 그게 같이 들어와요. 제가 토종닭 백숙 큰 거, 그거 이제 삶은 토종닭 같은 경우 혼자 한 마리 다 먹어요. 굉장히 크거든요. 한 1.8kg, 막 더 큰 거는 거의 2kg 가까이 되는. 보통 이제 그런 닭은 제가 삶으면 한 마리 다 먹습니다. 근데
요런 육개는요, 튀겨낸 거는 보통 이제 1kg에서 1kg 좀 못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전 이거 혼자 다 못 먹어요. 먹을 때 맛있는데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치킨이나 이런 거는 거의 영상이 없어요. 분명히 맛은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치킨 매니아 분들은 제가 하는 말 전혀 공감하지 못하실 텐데, 저는 총각도 혼자 살 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후라이드를 시켜 먹잖아요. 저는 그거 한 3일 정도 먹어요.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3일 정도. 네. 근데 오늘은 좀 되게 땡기더라고요. 초가집 아까 올라왔는데 되게 땡겨갖고. 저도 오늘 쉬어갈 겸. 네. 그래도 사장님 또 맥주에 또 치킨 땡기시는 분들 또 계시면 또 같이 영상 보시면서 드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자. 아유. 그럼 맥주에 닭 먹을 때 너 와이프는 뭐 하냐? 네, 여기. 같이 먹습니다. 자. 양념 진짜 맛있어. 후라이드도 맛있지만. 아유, 사사. 자, 닭다리를 두 개 먹으면 양아치죠? 네. 나 또 야, 이게 목, 닭 모가지. 됐어. 잘만 하면 내가 더 먹을게.
아우, 그러다. 난 치맥은요, 우리가 소주에 회를 먹으면 소주를 먼저 먹고 회를 딱 먹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. 닭 이렇게 치킨 같은 거 딱 먹고 살짝 기름질 때 맥주를 딱 먹으면 아, 난 이게 너무 공감이 좋은 것 같은데. 이런 거 딱 먹고. 여러분, 제가 1년에 치킨이 이렇게 좀 땡기는 날이 거의 손에 좀 꼽히는, 뭐, 그런 정도로 제가 이게 치킨을 먹는데, 오늘은 진짜 요게 맥주 한 잔이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 생맥 몇 잔에다가 치킨 한번 먹어봤고, 아, 남은 치킨은, 예, 이제 우리 마나님하고 좀 즐겁게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. 야, 여러분들, 오늘 저녁은 좀 시원한 이 생맥주에다가 이 치킨, 반반 치킨에 맥주 한 잔, 오늘 좀 주말 저녁에 어떠신가 좀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설아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쉬어가는 영상도 좀 봐주신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. 바이바이. 아, 다 먹었습니다. 안 남기고 다 거의 다 먹었어요. 이제 요거 남은 것도 마저 다 먹을 적인데 맥주를 많이 먹었고 마무리 요거 한번 좀 넣으려고 그래요. 예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